네, 안녕하세요. 검샵입니다. 오늘도 좋은 하루 보내시고요. 오늘은 말이죠. 요 손님께서는 이제 그 저한테 작년에 그 컴퓨터를 7대 정도 구매하신 분인데 요거 이제 그 컴퓨터를 이제 뭐 잠시 뭐좀 사연이 좀 있는데 뭐 사연까지 말씀드리면 상당히 길어지고 간단하게 요약하자면 컴퓨터를 뭐 어떤 다른 분에게 빌려주었는데, 조금 약간 험하게 쓴것 같아서, 험하게 쓴것 같아서, 요거 좀 관리 좀 해줘라. 요런 식으로 이제 말씀을 해주셔가지고, 요세 대를 보내주셨습니다. 보내주셨고, 그리고 요 컴퓨터는 제가 이제 작년에 팔았는데, 요거 이제 박스에서 이제 꺼내다가 떨어뜨리셔가지고, 본의 아니게, 컴퓨터가 박살이 났어요. 그래서 이번에 뭐 하시는 김에, 그냥 요 케이스는 요 앞에만 따로 살 수가 없어요. 여기 이제 다크플래시 제품인데 요 앞에를 따로 살 수가 없어서 그냥 기분도 좀 낼 겸, 케이스를 바꾸는 게 어떻겠냐라고 말씀해 주셔가지고 요 케이스는 아 잠깐만요. 케이스는 보시는 것처럼 이게 3070Ti인가 880Ti인가 아마 그런데 요 케이스 부품들을 빼가지고 다른 케이스로, 제 스티커 옛날에 작년에 팔았던 컴퓨터에는 요 스티커가 붙어 있고요. 올해는 스티커가 바뀌었죠. 1년마다 바꿀 예정이에요. 내년에도 또 바뀔 예정입니다. 지금은 이제 이런 식으로 되어 있는데, 아무튼 작년에 팔았던 거는 이렇게 되어 있는 스티커들. 요런 것들인데, 이것도 상태가 솔직히 말씀드려서 그렇게 나쁘진 않은데, 그래도, 좀 기분을 좀, 뭐라고 그래야 되나, 기분 전환? 그런 걸좀 하고 싶어서 요거는 여기에다가 DS2000이라는 새로 나온 케이스 있죠? 그리고 그래픽 카드도 제가 그래서 세우는 게 어떻겠냐라고 말씀을 드려. 아, 네, 죄송합니다. 전화가 와서 아무튼 요거는 요렇게 옮겨 드릴 거고, 나머지는 이제 윈도우하고 이런 게좀 오래돼가지고, 1년 정도 지나서, 윈도우하고 이런 거는 재설치 해드릴 거고, 그리고 램도 보시면 이 핑크색 램으로 되어 있는데, 원래는 이 핑크색 램이 저기 있던 녀석인데, 요거를 바꿔치기 할 거예요. 그래서 아무튼 저두 녀석은 상태가 좀 좋아서, 원래는 요거까지도 이제 관리를 부탁해 주셨는데, 이거는 뭐 제가 상태가 좋아서, 굳이 뭐, 그리고, 파워나 이런 것들도, 그리고 쿨러도 보시면 핑크색으로 제가 다 핑크색 깔맞춤을 해드린 거라, 그냥 뭐 먼지 털어 드리고, 좀 먼지가 좀 있으면, 먼지 좀 닦아 드리고, 이런 식으로 해드릴 예정입니다. 이 핑크 케이스는. 뭐 여기에서 더 이상 뭐 어떻게 할수 있는 게 솔직히 없어요. 케이스 바꾸기도 그렇고. 그래서 요거는 이제 그런 식으로 해드릴 예정이고. 그리고 요거는, 요것도 마찬가지로 제가 이제, 뭐, 세팅을 그나마 좀 이렇게 좀잘 해드린 편이라, 여기 보시면 앞에 쿨러나 이런 데좀 먼지가 좀 있을 뿐이고, 뭐, 상태는 굉장히 좋기 때문에, 굳이 뭐, 케이스를 바꿀 필요는 없다라고 말씀을 제가 드려서, 요거는 뭐, 그냥, 윈도우, 요것도 이제 윈도우가 좀 오래돼가지고, 윈도우 재설치 해드리고, 요렇게 작업을 할 겁니다. 그래서, 요거는 작업을 한번 해보고 결과물을 한 번씩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지금 뭐다 분해를 한 상태이고, 다 분해를 한 상태이고요. 그러시고 요거는 제가 먼지하고 이런 거는 살짝 털었고요. 살짝 털었고 재조립 한번 해보도록. DS2000으로 한번 재조립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 DS2000 같은 경우에는 이런 식으로 라이저 케이블을 사용할 수가 있습니다. 여기 보시면 라이저 케이블이 있고요. 라이저 케이블을 어떻게 장착을 할 것이냐. 그것은, 자, 보시면 여기에 보면 뒤에 요거를 돌리면 돼요. 요거 나사 있죠? 나사. 나사를 싹 풀어주고 이렇게 됐죠? 그러면 요거를 이렇게 돌리면 됩니다. 돌려서 이렇게 장착을
해주면 또 홈이 여기도 있지만 여기도 있어요. 홈이 여기도 있고 여기도 있고 여기로 꽂아주면 네 이렇게 세울 수가 있습니다. 네, 이렇게 장착해서 보여드릴게요. 아, 네 이렇게 해서 조립은 다 됐습니다. 네 옆에 LP20이라고 네, 그것도 넣어주고 그리고 뭐 쿨러도 넣어주고 해서 여기 근데 그래픽 카드가 세웠는데 여기 약간 이쪽으로 밀려요. 안쪽으로 좀 들어갔으면 좋겠는데 이게 좀 바깥쪽으로 밀려서 뭐 이런 거는 뭐 어떻게 할 수 있는 방법이 솔직히 없어요. 네, 여기 장착하기가 좀 힘들어가지고 네, 아무튼 그렇습니다. 그래서 요거는 뭐 지금 윈도우도 재설치하고 전체적으로 봐서 요거는 정상적이면 출고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핑크색도 한번 철학체로 보여드릴게요. 아 요거는 핑크 에디션. 예, 예전에 제가 이제 핑크로 만들어 드렸던 건데 핑크 에디션으로 했습니다. 아 이것도 LED도 예, 빨간색으로 하는 게 어울리겠네요. 어 잠깐만 빨간색보다는 빨간색이 어울리네요. 핑크색하고 약간 예, 어울리는 것 같습니다. 요거는 요렇게 세팅해서 예, 요거는 뭐 이미 다 조립되어 있는 거고 뭐 특별한 게 없어 가지고 이상도 없고 잘 돼서 출고하도록 하겠습니다. 아, 이렇게 해서 뭐 따로 뭐 세팅할 게 없어 가지고 예, 그냥 점검만 살짝 해드렸는데 뭐 문제 없이 잘 되고요. 뭐 먼지나 뭐 이런 것도 털어 드리려고 했는데 뭐 관리를 잘 해주셔 가지고가 아니라 먼지가 좀 있네요. 있기는 예. 손으로 싹 닦아봤는데 예, 먼지가 좀 있긴 있는데 뭐 이 정도는 뭐 기본적으로 다 먼지가 있잖아요. 예, 깨끗한 줄 알았는데 깨끗하진 않네요, 그죠? 예, 그래서 따로 예, 뭐 일단은 아, 야 너무 더럽다 먼지야. 아무튼 예, 요거는 테스트해서 예, 이상이 없는 걸로 판명이 났기 때문에 그냥 보내도록 하겠습니다. 아, 이거 먼지 이거 뭐야? 없는 줄 알았는데. 은근히 또 먼지가 있네요. 예, 살짝 예, 요거는 살짝 컴프레셔 불어가지고 털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티가 안 나 근데 이런 거는 예, 아무튼 컴샵에서 판매했던 제품 한 1년 지나면 상태가 어떤지 확인을 좀 해봤습니다. 예, 조금씩 손 봤고 케이스도 교체해드리고 핑크도 예, 뭐 상태 괜찮고요. 그리고 요것도 괜찮고요. 그래서 뭐 출고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러면 오늘의 영상은 이렇게 해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